날마다 주님과 함께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이토록 애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히드기야 왕 때 우상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비참한 나라를 가졌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 때가 참해. 그는 외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비참하고 참혹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들으신다고 말한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고 말한다.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올렸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세월이 흘러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부닥치면 왜 내가 이런 일이 부닥치는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잘못된 죄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이유 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다 죄 아래서 마귀 역사, 사단 역사,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 말은 와서 아무 성의 없이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듣고 내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내 가슴이 너희를 기도를 듣고 응답하자면 안 될 만큼 애통하고 애절하고 절대적인 마음으로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요새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장난처럼 합니다. 시간 때웁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다급합니다. 애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난 이 종살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이십니다. 한 시간 급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전심으로 또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고통, 고난, 어떤 불가능에서도 해방과 자유가 기도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대역사의 상사점에서 가장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뵙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